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120년 동안 살면서 뭐 3살, 4살 그거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4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에,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떼어줘요. 여기 있는 김 떼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떼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 신부 자신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몸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남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몸이 너무 아플 때 내 아픈 거하고 똑같이 남편이 내 마음에 맞춰서 돌봐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빛이 나야지 남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이것도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어 안 보셨어요? 명동 성당에 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천주교가 아닌 일반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를 초청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섭외를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네, 눈이 볼에 얼마나 예쁜 그 저기 막 색깔을 칠했는지.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왔고 살짝 올라왔어. 올라왔어.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거기 가서 커피를 30분 동안 마시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네. 이것만. 루즈 올라간 것만 기억에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이것만. 그분이 굉장히 그날은 그 지역 기관장들 초청 강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나설 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나한테 이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루즈가 선에 벗어났어, 입술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 좀 고치세요 라고 말을 해 줬다면 이분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친구가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친구가 참으로 중요해요. 친구,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혼내주고 충고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뭐 좋은 신부들이 많죠. 네, 멘토가 세 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멘토 신부는 나보다 세 살 나이가 많은 신부예요. 이분은 우리 수원 교구에 사회복지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정말로 신비가들, 영성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신부님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 피정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평창 우리 생태마을에 하룻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옷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복이 많잖아요. 또 내가 어떤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입고 나가 방송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신부님 저 긴 양복 입는다고 양복을 맞춰서 보내준 양복도 많아. 예, 평창까지. 예. 그러니까 양복이 한 열 몇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 신부, 아무리 강의하는 신부지만 양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복이 두 벌밖에 없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복 다 정리해갖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양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매님이 평창이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내려가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어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끼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베드로 신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신부가 장애자들하고 사는 신부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너 제정신이냐? 혼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 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근데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자꾸 갖다 줘라.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족하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하느냐. 근데 아마 나에게 그 베드로 신부가 없었으면 눈 감고 입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 그게 멘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이 신부님은 나보다 4살인가 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120년 동안 살면서 뭐 3살, 4살 그거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4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에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떼어줘요. 여기 있는 김 떼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떼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신부 코딱지 묻었네 그리고 떼어주더라고요. 그 형님은 나한테 한 형은 영성적인 멘토, 한 형은 철학적인 멘토, 한 형은 그냥 삶의 멘토예요. 이 신부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신 신부님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성서 쓰시고 5시만 되면은 할머니들 미사 일찍 오는 할머니들 마중한다고 묵주기도 1시간 동안 성당 마당에서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죠. 그 외에도 우리 동기 중에 선비 같은 신부님도 있고 또 요즘 세월호 그냥 매일한 우리 베드로 부건이 신부님도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좋은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멘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때로는 한 명도 없는 경우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눠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세 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당신 내 멘토로 삼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책임감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가진대요.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적어도 세 명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리카싱이라는 분은 중국의 최대의 갑부예요. 이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13조인데 이 리카싱은 재산이 30조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1년에 3천억씩 장학금을 내놓는 분이에요. 자기는 항상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육불합칠불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딸 정유라, 그 이상한 고등학교, 이상한 대학교, 비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그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5천만을 생각하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사명감 가질 것 같아.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면은 내 개인적인 대통령의 힘을 빌려갖고 내 개인적 욕심 안 채우고,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원칙이 꼭 필요해요. 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1억 드리고 1억 은행에 대출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1억 내 돈 갖고 1억 대출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 사면 10억 되길 바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써라.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예. 특히 신분은 쌓여 있으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그럼 내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내가 대통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호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은둔 생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웃고, 우리 예수님처럼 먹보요 술꾼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7불교,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 기증했는데 올해 100억을 더 기증해갖고 200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비아 돕는다고 1000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100명도 넘게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씩 보내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을에 내 배추 심고 고추 심고 무심어갖고 김장해갖고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그래갖고 다 보내줬어. 그분들 싹 다 보내줬어. 싹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 우리가 이런 거 바라고 신부님한테 봉헌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돈을 그분들 중에 보내준 게 2천만 원이 또 넘어. 신기하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을 해. 맛있는 김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가 봐.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야 돼. 나도 내 인생에 세 명 멘토가 있고 여러분들도 세 명의 멘토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 삭식이 깊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임금님이, 하느님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들 이 말하는 그 정말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어야죠. 이런 친구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잡하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 지금 다 경제 차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피정을 갔다 왔는데 뭐 서귀포로 갈 때 택시를 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대. 땅 산 거 지금 그 사람들 투자 못한대.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거 문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는 시화공단에 있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공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IMF 때보다 공장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전세값 하늘로 뛰고 참 답답하죠. 지도자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권력을 다음에 먹을 거냐에 눈이 멀어 있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요 뭐 5.16 혁명 뭐 그다음에 이 5.18 광주 그 뭐 우리 정말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이 죽이고 뭐 이 뭐 IMF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도 어때요? 휴지 하나 없고 폭력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 수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 국민들이 탄탄하면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벌써 전쟁하고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공무원들, 요즘 9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제가 뭐 여주 뭐 여러 환경운동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급 공무원들, 일반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도와줬지 나를 방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난 7급 공무원한테 가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요 그 여주에 있는 그 7급 또 과장급들이 평창까지 와서 다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 이런 거 도와주자 합의를 해갖고 다 도와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어우 똑똑하시네. 예. 덴마크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턴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턴을. 근데 이 턴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아우 임금님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 어 멋있다고. 멋있다고. 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 그래? 멋있다고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 뭐가 보여야지 입지. 아,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아우 지금 들어갔다고. 오,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뭐,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끈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끈이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고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만 8천 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네.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느냐 하면은 엄마가
정신 지체아 엄마가 있대. 정신 지체아 엄마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아기를, 그러니까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가 걸려서 애가 생기면은 얘도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좀 모자라는 엄마니까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버림받고 아이도 버림받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들 에이즈 어린아이들 집 줘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에이즈 아이들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어. 그래갖고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세 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만 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 다 져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엔 3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20명. 우리 에이즈 이름은 라파엘의 집이에요. 치유 수호천사 라파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그분들 나중에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물론 비행기표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은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이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서른에 31입이라고 그래요. 서른에 신부가 됐어. 이제 뜻을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에 이렇게 거양 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아,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잘못. 성체형 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서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하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네, 네.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차,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지워버리고 싶어. 40이 되면서는
뭐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정가운데다. 예, 정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뭐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막.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를 갔는데 교우가 4천명이야 4천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우들은 막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는가 하면 내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척하는 거야. 무조건 아는 척하고 틀려도 일단 우기는 거야. 따라오라고. 아,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 30대 때는 참 내가 보기엔 참 한심한 시간을 보냈죠. 3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수,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 환경운동하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면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참 시간 만들어서 만나주고 아니 뭐 저 교우들이 뭐 그냥 평범한 교우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시간 내서 만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30대 때 이립은 했으나 이립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나였죠. 쓰긴 썼지만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30대 때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왜 당했겠어?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부자들 막 오면 신부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땅이 팔리면은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이 팔리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30대 때는 그랬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랬던 세월이 내 30대. 그리고 30대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말하기 바빴어. 내 말하기 바빴던 게 30대 내 인생이었죠. 30대는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30대 때 일 많이 했어요. 빈병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한 달에 20만 병씩 모았어요. 20만 병씩 그냥 막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리고 무슨 뭐 폐식용유 모아갖고 하면 막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폐식용유 설치하고 막 트럭 다섯 대 막 네 대 해갖고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러니까 30대 때 내가 보니까 미쳐서 산 것 같아. 미쳐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요 일에 안 매달려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날 거야. 일에 매달리면 행복하지 않아. 뭐가 행복하냐면 그냥 행복하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오늘. 그럼 뭐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행복해갖고 일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근데 30대 때는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내가 포기한 시기가 30대예요. 40이 되면서 내가 부록의 나이가 돼. 40이 부록이라고 그래. 부록. 이 부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혹이 없는 나이야. 흔들림이 없는 나이야. 의심이 없는 나이야. 40이 딱 되고 보니까 주교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들이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500명인데 그 중에 잘 사는 신부들도 있지만 사고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 여자 문제, 돈 문제, 교우들하고 싸우는 문제 뭐 아, 정말 복잡하겠더라고. 그 500명의 신부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니 주교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이해가 되더라고 주교님이. 그래서 내가 40살 이후에 그런 주교직이 얼마나 어려운 걸 이해하고부터는 주교님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날 이때까지. 네.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불혹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도 별로 유혹받을 게 없어. 하느님에 대한 확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신. 요즘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왜 더 드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질 당했다고 그래요. 채찍질. 그게 가죽으로 끝에 양뼈 조각, 쇠 조각이 있어요.
한 대 때리면은요 이 등에 살점이 다 묻어나고 뼈 조각이 다 드러나. 한 대 맞으면. 그래서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대, 39대를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 이미 이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갖고 등에 살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손목에, 손바닥에 못 안 박아요. 손목에 박지.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이건 찢어져서 금방 떨어지거든. 손목에 박으면 온갖 신경, 동맥, 정맥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뼈가 양쪽에. 그리고 그 숨쉬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숨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3일 있다가 이제 계속 뭐 마리아 막달렌한테도 나타나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맞았으면 3일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1년은 누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1년은 내가 보기엔 누워 어딜 돌아다녀. 근데 막 얘 막 갈릴레아도 갔다가 막 여기도 갔다가 무슨 엠마오도 막 그러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11번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혹되는 게 없는 나이가 40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40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야. 30대 때는 돈 많은 사람 막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40이 되면서부터 다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 폰만 썼지 안 도와줘요. 진짜 소중한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생태마을에 후원하는 분들이 만 명이거든요. 그분들 3천, 5천 원이야. 근데 그분들이 20년 동안 나를 후원해줬는데 100억이 넘더라고 그 후원도. 그분들이 나한테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40대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폼을 쓰는 사람이 오든 폼을 안 쓰는 사람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불혹이죠.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의심 가는 것도 없고 유혹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더라고, 평화. 근데 문제는 미운 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너무 많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되면 돈이 없다 말하고 밥을 얻어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든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 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여덟 번째, 자주 다투고 편 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 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저런 착각을 할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아홉 번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채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 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 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열 번째,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자신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죠? 나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몸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애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애 낳을 때 남편이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몸이 너무 아플 때 내 아픈 거하고 똑같이 남편이 내 마음에 맞춰서 돌봐주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내가 빛이 나야지 남도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구질구질하면은 남이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올 때 오늘 같은 경우 뭐 1500명도 넘는 이것도 명동 대성당에 강의할 때 꼭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봐요. 머리는 잘 정리됐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은 여기 와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저 신부님 저거 바지에 자꾸 내려갔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실 때 거울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명동 성당에 오는 건데. 그렇죠. 제가 한 2년 전에 어느 천주교가 아닌 일반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는 저를 초청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섭외를 하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돼서 그 기관에 갔어요. 갔는데 딱 나를 맞이하는 분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왜 한눈에 딱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라 그래. 네, 눈이 볼에 얼마나 예쁜 그 저기 막 색깔을 칠했는지. 근데 이분이 루즈도 굉장히 짙게 발랐어. 루즈도. 그런데 루즈를 굉장히 두껍게 발랐는데 바빴는지 루즈가 입술에서 선에서 벗어나왔고 살짝 올라왔어. 올라왔어.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거기 가서 커피를 30분 동안 마시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만 기억에 남냐면 이것만 기억에 남네. 이것만. 루즈 올라간 것만 기억에 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뭐만 생각나냐면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이것만. 그분이 굉장히 그날은 그 지역 기관장들 초청 강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날에 나설 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한 번만 점검을 했다면 나한테 이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텐데. 근데 더 슬픈 건 뭐였느냐 하면 그 사무실에 직원이 8명이 있었어요. 8명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지금 루즈가 선에 벗어났어, 입술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 좀 고치세요 라고 말을 해 줬다면 이분은 그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없다면 누가 나를 점검해 줘야 되냐면 친구가 나를 점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는요 친구가 참으로 중요해요. 친구, 나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옆에서 혼내주고 충고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부로 살면서 뭐 좋은 신부들이 많죠. 네, 멘토가 세 명이 있어요. 첫 번째 멘토 신부는 나보다 세 살 나이가 많은 신부예요. 이분은 우리 수원 교구에 사회복지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정말로 신비가들, 영성가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신부님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얘기를 하면은 하루 피정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평창 우리 생태마을에 하룻밤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옷장을 딱 열어보시더니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양복이 많잖아요. 또 내가 어떤 한 번은 이렇게 양복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입고 나가 방송에 나갔더니 할머니들이 신부님 저 긴 양복 입는다고 양복을 맞춰서 보내준 양복도 많아. 예, 평창까지. 예. 그러니까 양복이 한 열 몇 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황 신부, 아무리 강의하는 신부지만 양복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벌만 입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양복이 두 벌밖에 없으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양복 다 정리해갖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양복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가 중요한 거예요. 한 2주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자매님이 평창이 굉장히 춥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가 내려가요. 산속이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추우니까 이거 옷 하나 신부님 거 샀다고 밤에. 근데 딱 입었는데 어우 옷이 따뜻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뭐 택인지 그거 끼시면 안 된다고 혹시 수리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니까 신부님도 휙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갖고 그걸 띄고 딱 가격표를 딱 봤는데 165만 원짜리야. 어쩐지 좋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고 누구 생각이 났느냐면 우리 베드로 신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 신부가 장애자들하고 사는 신부가 내가 이 옷을 입고 다니면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너 제정신이냐? 혼냈을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우리 교우들 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입어봐야 2, 30만 원짜리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16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다음 날 그 옷을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내가 고민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근데 돌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자꾸 갖다 줘라.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면 족하다. 왜 그렇게 비싼 옷을 나한테 선물을 하느냐. 근데 아마 나에게 그 베드로 신부가 없었으면 눈 감고 입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신부, 그게 멘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이 신부님은 나보다 네 살인가. 나는 사실은 나이 많은 거 별로 안 따져요. 뭐 120년 동안 살면서 뭐 세 살, 네 살 그거 따져. 네가 형이냐 내가 동생이냐. 근데 네 살 정도 많은 형인데 이 형은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님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를 하면은
너무너무 철학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요. 내 멘토, 신부죠. 또 한 신부는 나보다 7살 많은 형인데 이 신부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김이 묻어요. 이 신부님은요, 떼어줘요. 여기 있는 김 떼어줘요. 여러분들도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데 먹다 김 딱 묻잖아요. 근데 그거 떼어주기 쉽지 않아요. 또 본당 신부님 앞에 김 묻은지도 모르고 하하하하 거리고 그냥 막 웃어도 끝까지 안 떼어줘요. 근데 그분은 내 입술에 김이 묻으면 떼어줘요. 얼마 전에는 이렇게 코를 풀었는데 내가 코딱지가 이렇게 묻었나 봐. 코딱지가 묻었는데 진짜로 황신부 코딱지 묻었네 그리고 떼어주더라고요. 그 형님은 나한테 한 형은 영성적인 멘토, 한 형은 철학적인 멘토, 한 형은 그냥 삶의 멘토예요. 이 신부님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신 신부님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성소 쓰시고 5시만 되면은 할머니들 미사 일찍 오는 할머니들 마중한다고 묵주기도 1시간 동안 성당 마당에서 하는 신부님이에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신부님이죠. 그 외에도 우리 동기 중에 선비 같은 신부님도 있고 또 요즘 세월호 그냥 매일 하는 우리 베드로 부건이 신부님도 있고 정말 내 주위에 좋은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데 멘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때로는 한 명도 없는 경우 많아요.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나눠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멘토를 적어도 세 명은 정하세요. 난 오늘부터 황창현 신부님을 내 멘토로 삼을 거야.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왜 안 되냐면 멘토는 내 삶에서 내 삶을 내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멘토가 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나 당신 내 멘토로 삼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은요 책임감을 느끼고 존재의식을 가진대요. 그래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적어도 세 명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을 꼭 만드셔야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아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 그래서 리카싱이라는 분은 중국의 최대의 갑부예요. 이분이 어떤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재산이 13조인데 이 리카싱은 재산이 30조야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1년에 3천억씩 장학금을 내놓는 분이에요. 자기는 항상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육불합 칠불교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랑 동업하지 말아라. 첫 번째,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딸 정유라, 그 이상한 고등학교, 이상한 대학교, 비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죠.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내 친구가 대통령이야, 그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5천만을 생각하라고 난 얘기할 것 같아. 그런 사명감 가질 것 같아. 내 친구가 대통령이라면은 내 개인적인 대통령의 힘을 빌려갖고 내 개인적인 욕심 안 채우고.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원칙이 꼭 필요해요.
저는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1억 드리고 1억 은행에 대출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 사면 2억이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1억 내 돈 갖고 1억 대출받아서 2억짜리 아파트 사면 10억 되길 바라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는 그 달에 번 돈은 그 달에 다 써라. 이게 내 원칙이에요.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예. 특히 신분은 쌓여 있으면은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써라. 그럼 내 최고의 원칙은 뭐냐면 인생은 별거 없다. 먹고 마시고 놀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어요.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으면요 인간이 안 돼요. 내가 대통령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경호원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은둔 생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됐어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웃고 우리 예수님처럼 먹보요 술꾼으로 어려운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요 많은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7불교,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마라. 사람의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이게 내 원칙 중에 하나예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저는 참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할머니가 나한테 100억 기증했는데 올해 100억을 더 기증해갖고 200억을 내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잠비아 돕는다고 1,000만 원씩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100명도 넘게 저를 도와줬어요. 정말 그 명단을 쭉 보니까 나한테 정말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씩 보내줬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가을에 내 배추 심고 고추 심고 무심어갖고 김장해갖고 농약 하나도 안 친 거 그래갖고 다 보내줬어. 그분들 싹 다 보내줬어. 싹 다 보내줬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나는 정말 고마워서 보내준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님 우리가 이런 거 바라고 신부님한테 봉헌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또 돈을 그분들 중에 보내준 게 2천만 원이 또 넘어. 신기하죠.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맛있는 김장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줬는데 그게 또 고맙고 감사한가 봐. 인생은 그렇게 즐거운 거죠.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구를 지금 선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멘토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반성해야 돼. 나도 내 인생에 세 명 멘토가 있고 여러분들도 세 명의 멘토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 삭식이 깊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같은 사단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임금님이 하느님이 내가 너한테 영화를 주랴 명예를 주랴 돈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들 이 말하는 그 정말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근데 누구한테 들어야 돼?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어야죠. 이런 친구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사회가 복잡하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우리나라 지금 다 경제 차단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 피정을 갔다 왔는데 뭐 서귀포로 갈 때 택시를 탔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 거의 안 들어온대요.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세무조사 들어간대. 땅 산 거 지금 그 사람들 투자 못 한대. 왜 그러냐면 세무조사 다 들어가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올라가라 이거 문제할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는 시화공단에 있는 본당에 강의를 갔어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공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IMF 때보다 공장 팔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올라가고 내려가고 문제가 아니야. 국민들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전세값 하늘로 뛰고 참 답답하죠. 지도자들은 저희들끼리 누가 권력을 다음에 먹을 거냐에 눈이 멀어 있고 참 답답하죠. 그런데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왜 답답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는요 뭐 5.16 혁명 뭐 그다음에 이 5.18 광주 그 뭐 우리 정말 그 아이들 그 군인들이 죽이고 뭐 이 뭐 IMF 그래도 나라는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데모를 하는데도 어때요? 휴지 하나 없고 폭력 하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국민들 수준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 국민들이 탄탄하면은요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러면 벌써 전쟁하고 총 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내 눈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난 대한민국이 희망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은요 공무원들 요즘 9급 공무원들 8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들 열심히 해요. 제가 뭐 여주 뭐 여러 환경운동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급 공무원들 일반 우리 여러분들 자식들은 다 도와줬지 나를 방해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올라가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도지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난 7급 공무원한테 가서 내가 우리나라 국민들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고 싶다 나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요 그 여주에 있는 그 7급 또 과장급들이 평창까지 와서 다 보더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말로 우리 이런 거 도와주자 합의를 해갖고 다 도와주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런 거에 대한 혁신을 이루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자신껴안기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덴마크에 그 유명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화 작가가 벌거숭이 임금 안데르슨 어우 똑똑하시네. 에이, 덴마크 안데르슨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해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평상시에 뭐를 좋아하셨느냐면 옷을 입고 자랑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 옷을 입고 근데 그 사기꾼 둘이서 임금님을 찾아가요. 임금님 내가 기가 막힌 턴을 짤 줄 안다고. 기가 막힌 턴을. 근데 이 턴은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럼 한번 짜봐라 그래갖고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이제 배틀에다가 옷을 짜는데 임금이 가보니까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막 짜면서 아우 임금님이 천이 멋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 어 멋있다고. 멋있다고. 예. 신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신하들도 보여주라고. 이제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임금님이 멋있다고 그러니까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신하들도 뭐라 그래? 멋있다고 그래. 멋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님 옷 다 됐다고 입어보라고. 그럼 뭐 뭐가 보여야지 입지. 아, 손 드시라고 그러니까 손 딱 들고 아우 지금 들어갔다고 오, 잘 어울린다 이쪽 손 드느라고 이걸 또 멋있다고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그래갖고 임금님이 벌거벗고 퍼레이드를 하네. 온 국민들이 야 우리 임금님 멋있다고. 왜? 바보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근데 한 꼬마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도 빨개 벗은 거 알아. 신하들도 빨개 벗은 거 알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퍼레이드를 멈춰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들었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끝까지 빨개 벗고 퍼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무시한 거야? 그 꼬마 말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빨개 벗고 있는데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자기의 추한 모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것도 있느냐 하면, 뒤집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내 안에 들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데 나 같은 게 뭐,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고 능력 없는 인간인데, 그리고 묻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딱 보면 알아. 뭘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끊을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끊으라고. 누구를 들여다보라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냐,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냐. Who am I? 내가 정말로 영어 오래간만에 한번 쓰는데 Who am I? 나는 누구이냐. 저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난 천주교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고 과연 내가 교우들한테 뭐를 전해주는 사람이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굿 뉴스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하늘나라의 복음, 기쁨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교우들은 뭐를 느껴야 돼? 기쁨을 느껴야 돼. 근데 내가 맨날 인상 쓰고 나는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놈의 사제복 너무 무거워, 이러면 여러분들 나를 보고 기쁨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나는 교우들한테 전해줘야 돼. 또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사랑, 하느님의 사랑,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나는 교우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나는 사제니까. 나는 사제니까 내가 누구냐를 물어봤을 때 교우들은 날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위로? 예수님이 전해주는 위로를 받아야 돼. 기쁨을 받아야 돼. 요즘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잠비아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전 참 행복해요. 왜 행복했냐면 한국은 뭐라고 해도 먹고 살 만한 나라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경제 세계 12위야. 국민소득 2만 8천 달러야.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기가 막힌 거 입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 한국은 문제 없어요. 근데 잠비아를 다녀보니까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요. 대부분 다 맨발로 다녀. 그런데 이번에 잠비아를 갔을 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나한테 면담을 청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지금 잠비아에 농업대학, 신학교 이런 거 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잠비아에는 어떤 아이들이 많으냐면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걸린 아이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느냐면은 엄마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대. 정신지체아 엄마가 있으면 동네에서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아기를, 그러니까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거죠. 에이즈가 걸려서 애가 생기면은 얘도 대부분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정신이 좀 모자라는 엄마니까
아무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도 버림받고 아이도 버림받아갖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우리들 에이즈 어린아이들 집 줘주면 안 되겠느냐고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줘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대 머리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 큰 대학 건물을 생각했지 에이즈 아이들 집을 줘준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혼자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수녀님의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님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저 주겠다고. 내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래갖고 담도 다 치고 이제 바닥 공구리도 다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진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누구냐. 작년에도 내가 요맘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간호대학 짓는데 30명만 나를 1,000만 원씩 도와주면은 내가 간호대학을 짓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3달 만에 30명이 돈을 보내줬어요. 1,000만 원씩. 근데 그 할머니들 중에 신부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내가 자판에서 신발 팔은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모은 돈입니다. 신부님 나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당 신축금도 1,000만 원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많이 해봐야 50만 원, 100만 원인데 신부님이 잠비아에 간호대학 짓는다니까 할게요. 그래갖고 정말로 30명이 해갖고 간호대학을 다 져놨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30명도 아니야. 20명이야. 20명. 우리 에이즈 이름은 라파엘의 집이에요. 치유 수호천사 라파엘의 집을 여러분들이 봉헌하면은 이제 내가 그분들 나중에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물론 비행기표 본인이 내야 되겠지만은 다 잠비아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주교 사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답이 나와요. 내가 만약에 학교 교사야. 학교 교사면은 어떻게 해? 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어떻게 살아야지 참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세례받기 전에 저는 어땠느냐?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70명이었기 때문에 줄반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저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야말로 볼품 없는 아이였어요. 성격은 어땠느냐? 우리가 4형제였는데 우리 집에 제가 막내였어. 막내니까 성격이 까칠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 형들도 누나도 다 봐주고 아버지 어머니 좀 달랐지만은 내가 그 밥 먹다가 신경질이 나면은 숟가락 밥그릇 던지는 건 예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던졌어. 그냥 그렇게 아주 까칠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어떤 거울을 만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남에 대한 배려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이해심도 없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부끄럽더라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나한테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느냐?
나 하고 싶은 대로 신경질 부리는 대로 다 부리고 집안 식구한테 땡깡 필 거 다 피고 남 함부로 판단하고 정말로 나 자신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계속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에. 그러면서 저는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내 인생이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5살에 뜻을 세운 거죠. 공부하겠다는, 사제가 되겠다는, 지우학한 거예요. 공자님 말씀대로 15세이 지우학한 거예요. 뜻을 세운 거야. 내가 사제가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 고뇌. 여러분들 인생에 고뇌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삶에 대해서 고뇌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고뇌하지 않으면은 그 삶은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치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고뇌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서른에 31입이라고 그래요. 서른에 신부가 됐어. 이제 뜻을 신부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게 30이에요. 30대 때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이 울리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미사할 때 핸드폰 울리잖아요. 이 거룩한 시간에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분심 들게 한다고. 한 번에 이렇게 거향 성체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내가 뭘 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놈의 핸드폰을 안 꺼놓느냐고. 무식하게 남들 정신 산란하게.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자매 하나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니까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와야지 왜 당신이 오느냐, 남편이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입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자매 하는 말이 신부님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진동으로 해놓는데 풀린 거야. 풀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고 아내도 몰랐던 거야. 너무 죄송하다고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흘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근데 30대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이 돼 보니까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번은 춘천 수무숲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고. 아, 그런데도 계속 울리는 거예요. 기분이 싸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 내 바지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강의하는데 남들 방해준다 그러는데 내 바지에서 울렸잖아요. 그러면 나는 강의 못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30대 때는 보이는 대로 지적했어요. 교우들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혼냈어요. 교우들 잘못. 성청할 때도 여러분들 성체는 왼손이 올라와서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교우들은 오른손으로 올려갖고 왼손으로 영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 오른손이 거룩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영해야지. 근데 손이 바뀌면 지적해주지도 않아.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쫙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뒤에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이 내가 굉장히 무서웠으니까 보면 어떻게 하고 나오느냐 하면 막 이러면서 나와요. 마지막에 와서 틀려 또 보면은.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요. 30대 때는. 근데 40대 때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부들이 손목 관절염 있는 주부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 원칙대로 그냥 손바닥을 내리치고 그 짓을 했죠. 차, 나는 30대 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어. 지워버리고 싶어. 40이 되면서는 뭐 이제는 왼손으로 올리든 오른손으로 올리든 상관하지 않아.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근데 어떤 경우들은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교우들도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냥 정 가운데다 영해드려. 정 가운데다. 예, 정 가운데다. 30대 때는 주교님 욕도 가장 많이 한 게 내 30대.
주교님 욕도. 뭐 왜 성당을 분가를 하냐, 교회 정신에 어긋났다 막. 그리고 30대에 내가 처음 본당 신부를 갔는데 교우가 4천명이에요 4천명. 근데 사실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지 사회 경험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우들은 막 교수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무슨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척하고 잘 모르는가 하면 내가 눌리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는 척하는 거야. 무조건 아는 척하고 틀려도 일단 우기는 거야. 따라오라고. 30대 때는 정말 그랬어. 30대 때는 참 내가 보기엔 참 한심한 시간을 보냈죠. 30대 때 가장 후회되는 게 사람을 만날 때 목적으로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군수,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만나면 나 환경운동하는데 저 사람 좀 도와주면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참 시간 만들어서 만나주고 아이 뭐 저 교우들이 뭐 그냥 평범한 교우 나 바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자 그러면 그냥 시간 내서 만나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30대 때 이립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한 나이였죠. 쓰긴 썼지만은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30대 때. 그러니까 30대 때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을 왜 당했겠어?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부자들 막 오면 신부님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땅이 팔리면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계속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이 팔리지도 않고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 거야. 30대 때는 그랬어요. 30대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랬던 세월이 내 30대. 그리고 30대 때는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 내 말하기 바빴어. 내 말하기 바빴던 게 30대 내 인생이었죠. 30대는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일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30대 때 일 많이 했어요. 빈병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한 달에 20만 병씩 모았어요. 20만 병씩 그냥 막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리고 무슨 뭐 폐식용유 모아갖고 하면 막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그냥 폐식용유 설치하고 막 트럭 다섯 대 막 네 대 해갖고 일에 매달렸어요. 일에. 그러니까 30대 때 내가 보니까 미쳐서 산 것 같아. 미쳐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요 일에 안 매달려요.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날 거야. 일에 매달리면 행복하지 않아. 뭐가 행복하냐면 그냥 행복하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오늘. 그럼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행복해갖고 일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근데 30대 때는 일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내가 포기한 시기가 30대예요. 40이 되면서 내가 부록의 나이가 돼. 40이 부록이라고 그래. 부록. 이 부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혹이 없는 나이야. 흔들림이 없는 나이야. 의심이 없는 나이야. 40이 딱 되고 보니까 주교님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들이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500명인데 그 중에 잘 사는 신부들도 있지만 사고치는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교우들하고 싸우는 문제 뭐 아, 정말 복잡하겠더라고요. 그 500명의 신부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니 주교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교님이. 그래서 내가 40살 이후에 그런 주교직이 얼마나 어려운 걸 이해하고부터는 주교님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날 이때까지.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불혹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에서도 별로 유혹받을 게 없어. 하느님에 대한 확신.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 부활한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요즘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왜 더 드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매질 당했다고 해요. 채찍질. 그게 가죽으로 끝에 양뼈 조각, 쇠 조각이 있어요. 한 대 때리면은요 이 등에 살점이 다 묻어나고 뼈 조각이 다 드러나. 한 대 맞으면. 그래서 40대 이상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대, 39대를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 이미 이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갖고 등에 살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손목에, 손바닥에 못 안 박아요. 손목에 박지.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이건 찢어져서 금방 떨어지거든. 손목에 박으면 온갖 신경, 동맥, 정맥 다 지나가는 거야. 이 뼈가 양쪽에. 그리고 그 숨 쉬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숨이 막혀 죽는 거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3일 있다가 이제 계속 뭐 마리아 막달렌한테도 나타나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 맞았으면 3일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1년은 누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1년은 내가 보기엔 누워 어딜 돌아다녀. 근데 막 얘 막 갈릴리아도 갔다가 막 여기도 갔다가 무슨 엠마오도 막 그러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11번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혹되는 게 없는 나이가 40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40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야. 30대 때는 돈 많은 사람만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40이 되면서부터 다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 폰만 썼지 안 도와줘요. 진짜 소중한 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생태마을에 후원하는 분들이 만 명이거든요. 그분들 3천 5천 원이야. 근데 그분들이 20년 동안 나를 후원해줬는데 100억이 넘더라고 그 후원도. 그분들이 나한테는 보물이라는 생각이 40대 들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이 오든 폼을 쓰는 사람이 오든 폼을 안 쓰는 사람이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불혹이죠.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의심 가는 것도 없고 유혹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평화가 있더라고. 평화. 근데 문제는 미운 놈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너무 많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났을 때 처음 내뱉는 말이 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좋지 않다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살펴보면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누리고 삶을 즐기면서도 유독 사람을 만날 때만 되면 돈이 없다 말하고 밥을 얻어먹거나 무언가 부탁을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 갈 수 없으니 일찌감치 정리하는 것이 이롭다. 인간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결코 좋은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두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관계에서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지는 않는 사이인데 어쩌다 연락이 오면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즉시 손절하는 것이 이롭다.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이므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라. 세 번째,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은 피하라.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결국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이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한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기까지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속이던지 신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이 논쟁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네 번째, 만났을 때 괴로운 친구는 피하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정하면 취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 만나도 크게 재미도 없고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있고 싶어지는 그런 친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친구가 점점 재미없어지고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세월 동안 그 친구도 변했고 나도 많이 변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 생활하며 그 친구와 닮은 점도 많았을 것이고 교우관계도 비슷했을 테지만 결국에는 접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마주치는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그렇기에 예전에는 만나면 즐거웠던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가 귀찮고 힘들어하는 만큼 그 친구 또한 나를 만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간관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연락을 멀리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남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피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너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친구와는 계속해서 고민을 나누거나 기쁨을 나눌 필요가 없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 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지 않겠는가? 여섯 번째, 약속을 쉽게 어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라.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한두 번 정도는 어길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있더라도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하루빨리 정리하라. 인간관계는 절대 일방이 될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에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일곱 번째, 자신의 푸념만 계속하는 사람은 피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모두가 우울할 때가 있고 그 우울함을 위로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푸념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푸념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방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매번 자신의 우울한 점만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한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신의 나쁜 감정을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버린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법이다. 그저 안 받으면 그만이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라. 이렇게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버리는 친구는 멀리하고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개의 귀와 두 개의 눈을 주었고 혀는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 슬픔은 내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다. 여덟 번째, 자주 다투고 편 가르기 하는 사람은 피하라. 주변을 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굳이 싸우지 않고 넘어갈 부분임에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같은 인간관계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다툰 후에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다투고 편 가르는 친구를 만난다면 나의 인간관계 전체를 망치게 된다. 싸움은 결코 인간에게 도움되는 행위가 아니다. 싸움은 졸렬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행위로 현명한 사람은 결코 감정적으로 남과 싸우지 않는다.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일방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편을 들어달라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오만한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사람이 아닌 그저 억지 부리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해나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한다. 하지만 강요받는 쪽도 자신의 의견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방법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신의 불안감을 없애려는 욕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왜 저런 착각을 할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본인의 능력이나 외모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상처 입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벽을 치는데 그로 인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판단도 할 수 없게 되는 법이다. 아홉 번째, 과도하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피하라. 마치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얕보고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자랑거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면 오만한 사람이 될 뿐이다. 자랑 중에서도 가장 쓸데없는 자랑은 자신의 잘나갔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사람은 처량해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과거를 너무 많이 자랑하는 사람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또한 본 적이 없다. 또한 그게 무엇이든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무슨 말썽거리가 생긴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채 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정원을 보면 그 집의 정원사를 알 수 있다. 인간은 모두 한 평생을 살아가며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정원에는 갖가지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꽃을 피우는 꽃밭이 있다. 또 연못이나 냇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나무나 잔디 같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입으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신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실제로 쌓아올린 성취밖에 없다. 정원은 실제로 쌓아놓은 성취이다. 지금 막 만들기 시작한 정원이라도 한 번만 보면 믿을 수 있는 정원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 자신의 겸손함을 유지하라.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서서히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자화자찬하지 마라. 자기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배워라. 인간은 모두 스스로에게 배울 점이 차고 넘친다. 열 번째, 같은 고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피하라.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저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은 경우가 많다. 남에게 위로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성격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한 고민을 얘기해서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려 해도 이미 자기가 정해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말을 빙빙 돌리거나 화를 내면서 자신이 정한 답을 말해주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듣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람과 나의 인생에 도움될 것은 없다. 따라서 진짜 절친한 친구거든 진심 어린 조언을 하라. 또한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가까이 하라.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